여러분들 저거 떴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저거 떴어요. 왔다 가자. 저거 전 112 경찰서 빌드 메이드 인 안기어 저거죠? 제가 창실했으니까 지대로 갑니다. 이번엔 지대로 갑니다. 저거든 112 경찰서 빌드 가자. Let's get it. Enter. 비부 비부 지대로 갑니다. 여기 투사가 지어지나? 이 공간에? 안 될 것 같은데? 지대로 갈게요 여러분들. 저거든 112 빌드 발로 꽂아주고 973 대처 말고 973 극카운터 빌드도 언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불펜에게서 전원동 감사합니다. 973 대처 말고 973 극카운터 빌드? 글쎄요. 예. 네. 그 카운터? 그 대응이랑 카운터랑 약간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글쎄요. 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말이 뭐 대응이지만 제 생각에서는 그죠? 예. 나름의 카운터 빌딩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카운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국가스 이외 11게이트 저거 112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바로 진로 생산해주면서 코어 올라가주면서 외곽 쪽에다가 파일럿 김승근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눈치 보면서 보고 있는데 깊어졌어 교형 키키키키키키사. 어 김승근님께서 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눈치 보면서 보고 있는데 개터졌어 교형. 예? 어 스터디 카페 가서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예 공부합시다. 아 또 온수 시작한다. 홀리 앤더 드라이클라 앤더 나이더 사태네. 침착하게 풀어줍니다. 뭐 크게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홀드 잡아줍니다. 발로 하나 더. 침착하게. 원서치가 걸린 상태에서 언젠가는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죠. 언젠가는. 어, 저거 컨트롤 좋네. 저거 컨트롤 좋아요. 바로 커져 두 개. 이덴. 이덴 확인. 좋은 정보죠? 예. 이덴 확인은 매우 고급 정보. 오버로드 위치 하나 확인. 허세는 쓰지 말고 바로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파일 하나 눌러봅니다. 바로 잡아줍니다. 준비가 끝났다. 이것이 112 빌드다. 메이드 인 안기오.
그리고 드라곤 하면 사살입니다. 빨간부터 깨죠 지금 현재. 저거 같은 경우는 빨간부터 시작 잡아줍니다. 딱 취소해주고 딱 빼주고요. 그러고 전투 준비 완료. 6화세까지 떴죠. 매어까지 올라가네요. 공격을 시작하자. 아, 드디어 파이러니 어플라미늄이 필요한가. 좋았어. 아도노 보이나스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아도노 보이나스 도움이 필요한가. 빨간독에 만들어줘야겠죠.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널 환용해라 신종. 그리고 넥스트 꽂아줍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그리고 발은 꽂아줘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히드라는 못오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로치를 못오겠고 고지 질러 당기터 생산. 오버로드 못오게 만들죠. 그죠. 히드라가 못오는거죠. 오면은 오버로드 소급이 안됐기 때문에 잡히니까 맞죠? 시장 계속 끌어줍니다. 여기서 그런 포지 완성되면은 바로 소드캐논 2개 그럼 찍어주고요. 오버 지금 히드라가 로시 온거예요. 히드라가 로시 온겁니다. 로시 왔습니다. 로시가 오면은 그죠? 예.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예. 와라 이겁니다.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히드라가 로시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프로 보내주고 공격을 시작하자. 그죠? 예.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가자 빼주고 준비가 끝났다. 오버로드 잡아줘야겠죠. 당연히 그죠? 포트는 좀만 더 늘려주고 잡아줍니다. 빼주고 그러면서 템플러 카이브 자 스파이어까지 올라온 거 확인했습니다. 스파이어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스파이어 확인했고 커서 좀만 더 찍어줍니다. 준비가 끝났다. 공격도 찍어주고요. 전투 준비 완료. 공격도 찍어줍니다. 게이트는 3개 유지. 프로브는 쉬지 말고. 공격을 시작하자. 아, 드디어. 그러면서 원 다크 가슴 넣어줍니다. 그럼 좀만 더 찍어주고 커서는 좀 더 생산해줍니다. 커서 좀 더 생산. 그럼 좀만 더 커서는 본주 쪽에 그냥 모아주세요. 스톰업도 눌러주고 공격도 찍어주고요. 준비가 끝났다. 프로브 조금만 더 다크는 출동해줍니다.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오버로드 나오고 있네요. 자, 오버로드 좀 잡아주고요.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커서 좀만 더 생산. 질러 생산. 바로 찍어주고요. 준비가 끝났다.
계속 일로 저하게 주겠네. 폭발 계속 일러줍니다. 8개트까지 스토어 말로 됐고요. 커져 조금만 더 생산. 5, 7, 8, 9, 10. 8개까지 맞춰줄게요. 5, 6, 7, 8, 9, 10 맞춰줬고.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좋았어. 아, 드디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러 좀만 더 생산. 전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이해합니다. 타일러 막히지 말고 좀 더 늘려줍니다. 코스 아까 공으로 찍어놨거든요. 공으로 완료됐죠 이제. 공으로 됐습니다. 5, 6, 7, 8, 9, 10 문제로 생산해주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하게 로봇도 올려줍니다. 드라곤 사도 찍어주고 여러 번 나왔으니까 봤으니까. 공격을 시작하자. 이 필요한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우리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도 찍어주고요.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오르단을 따줘야겠죠. 그러면서 5, 6, 7, 8, 9, 10 생산해주고. 드라운 추가 생산 살짝 빼주면서 파일런 업저 버튼을 같이 눌러줍니다. 웰커가 떨어졌네요. 하토두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업종 생산 전투 준비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명령이 같은 생각. 준비가 끝나. 침착할 필요성이 있겠죠. 5, 6, 7, 8, 9, 10 아이템으로 생산. 그룹 좀만 더 붙여주고. 자, 됐어. 싸워줍니다. 뭐 크게 쫄 건 없죠? 5, 7, 8, 9, 10 커세는 드락용로에다가 페트롤 그리고 좀만 더 생산 업적은 하나 더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 많이 주진 않아요. 약간 소모전하고 빼줍니다. 5, 7, 8, 9, 10 질러 생산 조금만 더 조금 더 늘려주고.
랠리 랠리 5,6,7,8,9,10 상업 찍어주고요. 5,6,7,8,9,10 이런 점마다 생산해줍니다. 업적 점마다 생산해주고 150명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말라고? 많아. 5,6,7,8,9,10 아이템으로 좀만 더 생산. 들어가 줍니다. 쑥 올라가지고요. 라이더 스포너 1.4 숨 한 방, 숨 두 방, 숨 세 방, 숨 네 방, 숨 다섯 방, 5,6,7,8,9,10 해주고 딜러 추가 생산해줍니다. 파션더 사이닝 스트롬그 팔로션들 팔로션들 팔로션 해주고요. 숨 한 방 더 먹여줍니다. 다니 스트롬그 팔로탄 클럽 5,6,7,8,9,10 추가적 계속 생산해주고요. 들어가줍니다. 한방으로 조금 질질 싼 것 같군요. 애들 유크감이네. 엔들 다이닝 드럼그 오 샬라포 엔들 다이닝 드럼그 팔로탄 탈락 탈락 5,6,7,8,9,10 하이템을 생산해주고요. 한 타이밍 딜러 스피릿 들어갑니다. 엔들 스피릿 엔들 스피렐라 스피릿 들어갑니다. 보고 저도 장내리망이 하이템 플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좀만 더 늘려주고요. 딜러 스피릿 들어갑니다. 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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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발가락이 개지려버렸구요. 스프릿입니다. 스프릿입니다. 스프릿이에요. 조심해줘야겠죠? 프로 도망가줍니다. 스프릿이 혼쭐나고 있죠? 어쩔 수 없어 찍어주고 다시 한번 5,6,7,8,9,10 해주고 딜러 생산 넥서스 발루산 프로 다시 돌아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원 앤드 투 딜러 스프레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 이동 다시 한번 점점 생산해줍니다. 마테이가 추가하고 있다. 이들아 리스크 덴탈럽 앤들 테러 리스크 앤들 특수부대 체크해라 풀랄랄라 앤들 그냥 슈팅해줍니다. 공상호 됐기 때문에 방어도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어떻게나 원 앤드 투 지려버리죠. 5,6,7,8,9,10 해주고 딜러 원 모어 타임 가서 넣어줍니다. 지지 안 나오죠. 지지 안 나왔어요. 그의 아이디 바코드 112 성공. 오버로드 첫성 정찰이 당했고 본진 원게이트 플레이란 것들 지금 상당히 적발 당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12 빌드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여러분들 지금 보셨습니다. 그죠? 냉정하게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저거전 112 경찰서 빌드 메이드 인 안기요. 안기요가 개발 그리고 창시했습니다. 자, 빌드는 이렇습니다. 지금 8년 짓고 나서 프로브 한 마리 찍혀있는 상태 있죠? 예, 프로브 한 마리 찍혀있는 상태에서 가스 송치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고가스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프로브 하나 더 찍고 11게이트에요 국가스, 그리고 11게이트. 어떻게 최적화로 딱 찍어야 됩니다. 딱 맞게 찍어줘야 돼요. 가뜩이나 게이터 느리기 때문에 상대 저그 오버구네요, 그죠? 무난한 정석이죠. 오버구 정석, 그리고 가스 넣어주고 오버구, 그리고 앞마당 저거 완전 정석이죠, 그죠? 예. 오버가 안 맞아. 완전 정석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오버로드로 지금 원서치 됐잖아요, 여러분들. 오버로드로 원서치가 됐는데 이 정도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원서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또는 여기 있었다면, 그러면 저거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에? 진짜 영혼까지 다 털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진짜로. 예. 자, 지금 본즈가 저 뛰어오는데, 어? 이게 뭐냐? 아, 이거 멀티하러 간 거구나. 일로 오버로드, 일로 오버로드 보내고, 없으면은 여기다가 세 번째 채를 지으려고 갔던 것 같아요. 스타 쪽에다가. 자, 성코어 봤죠 지금? 지금 방금 성코어 봤어요. 성코어 보고 뺀 상태. 저그 세 번째 채를 당연히 여기다 지구죠, 맞죠? 세 번째 채를 지었고요. 프로토스의 상황. 인구수 18대, 인구수 18대 투스타기 돌아갑니다. 인구수 18대 투스타기 돌아가요. 그리고 프로 한 마리 정찰해주면서 입구 쪽에다가 원질 투 프로브를 일단 잠시 막아줘야겠죠. 그죠? 예. 저거 이게 지금 정상 대응이에요. 정상 대응. 토링 4링까지만 뽑고 드론 찍으면서 가스통 올리고 쓰레 처리. 이게 지금 완벽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원서치 됐기 때문에. 그죠? 예. 원서치 됐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저거가. 이 이상의 뭐 대응은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최고의 대응입니다. 자, 그럼 투질로 맞추고 홀드 잡아주고, 맞죠? 그리고 바로 커세요. 땅땅 찍고 저그 히덴 올라가죠. 히덴 조금 더 히덴 올라갑니다. 히덴 올라간 상태. 드론을 지금 많이 뽑아주고 오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개념으로는 프로토스가 이게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원에 펴져 있고 드론도 이 정도 짜져 있고 지금 히라 디스크 된 올라가면은 이 정상적인 원스타게이트 거세면은 저그가 죽었다 깨어나도 프로토스한테 안 집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투스타게이트다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죠.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이 원스타면은 죽었다가 이게 이런 상황이 안 나와. 이미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투스타 커세다 보니까, 예, 두 마리 커세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자, 히드라 소급 찍고 바로 히드라 찍고 있죠. 오버도 바로 투 커세로 잡습니다. 커세요. 바로 잡아줬고, 바로 추가 오르까지 잡아줍니다. 입구 쪽은 프로브도 막히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바로 톱으로 땄고요. 저거 오버로 트로브 막았죠, 여러분들? 저거 지금 오버로 트로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커세어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됩니다. 계속 생산이 돼요. 그리고 6커세어까지 쉬지 않고 찍습니다. 이 112 빌드는 6커세어까지 쉬지 않고 뽑아요. 쉬지 않고. 그죠? 현재 지금 저거는 빨간불이 뜬 상태예요. 빨간불이 떴고 해처리 하나 더 늘렸습니다. 부유하니까. 그죠? 해체를 하나 더 늘린 상태예요. 우유하니까. 프로브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드라곤 한 개만 찍어주시고 프로브는 시장 곡에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프로브는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6컷에 도착했죠. 6컷에요. 6컷에 타이밍 때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히드라가 있더라도 잡아줍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타이밍에 오버드를 갖다 끊어내야지만, 이 타이밍에 빨간불이 한 번 더 끊어나,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인구수, 저거 인구수.
짜고 형수님 현재 지금 27대 3이에요. 해철이 말고 없습니다. 맞죠? 요거 해철 인구수 3개밖에 없거든요. 그죠? 해철 인구수 3개밖에 없고 지금 나머지 오버드는 다 죽은 겁니다. 예. 투커세어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등가 교환이라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안 그래버리면 라바에서 안 그래버리면 이 타이밍이 오버다 만약에 제가 잡지 않았잖아요. 라바에서 이 라바 관리가 되는 순간 이 드론이 됐든 뭐 유닛이 됐든 엄청나게 위협이 됩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아시겠죠? 예. 이걸 이 타이밍에 끊어내줘야지만 히드라가 안 나오고 오버로드가 나오는 거예요. 성장이 더 안 되는 거고 라바 관리가 안 되는 거고 맞죠? 예. 그렇게 해놓고 포지랑 다른 자원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예. 스타게이트 더 이상 안 붙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먼저 넥슨부터 박으세요. 먼저 아시겠죠? 먼저 넥슨부터 박으면서 병력들 한 마리 그러면 이제 3질러 본드라곤 정도 됩니다. 맞죠? 넥서스부터 받고 그다음 팔런 찍고 나서 본인 쪽에서 포지를 지으세요. 포지 아시겠죠? 예. 절대로 여러분들 주의사항입니다. 절대로 아 이거 병력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병력 이거밖에 없는데 어? 어떻게 포토켓을 안 받고 어떻게 내려와 하시면서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 불안함으로 포지 짓고 앞마당에 포토켓은 두 개 짓고 넥서스 짓지 마십시오.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넥서스 먼저 짓고 하는 짓고 포지 지으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히드라 지금 소급이 돼 있다고 하나 히드라 4기인데 공격이 오지게 공격을 못 옵니다. 오버로드 소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소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사커세가 떴기 때문에 못 와요. 지금 상태에서 못 옵니다. 러시를 못 와. 오버로드 다 터지거든. 그죠? 예. 그거를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심리를. 오버로드 소급이 안 돼 있는 상태를. 그죠? 자크세가 떠 있으니까 러시 못오게 지금 이거 억제시키는 효과예요. 지금 커세가 계속 맴돌고 있잖아. 오지 말라고 나한테. 그죠? 근데 왔죠. 아 보세요. 근데 왔는데 포토케는 두개 짓고 있죠. 질러 4질러 온드라곤이죠. 오는거 보고 바로 죽였죠. 맞죠? 예. 나오는거 보고 히드라가 잠시 나갔다 바로 그냥 떨어지는거예요. 히드라가 자리 비우면. 그죠? 인구수 35 4됐죠. 또다시 그죠? 해철이 4개 인구수 해철이 4개 인구수 빼고 지금 오버로드 다 터졌죠. 그죠? 예. 마트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운영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경기가 이긴 건 아니에요. 이긴 건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생각을 잘 해줘야 됩니다. 포토캐는 무리해서 너무 많이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면 히드라가 이걸 복귀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터지는데 이렇게 오버 커세어에 맞죠? 예. 빨간 불 또 떴죠? 지금 보시면은 그죠? 히드라 복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인 반응에서 여기다 포토키로만 네 개 막 이렇게 박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한 세 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세 개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예. 지러시 뭐 발업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진 쪽에서는 템플러 카이브가 올라가야 됩니다. 똘망이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예. 전강가는 방송 믿고 보는 방송 안기요 TV. 아이고 똘망이님께서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운영인데 이때부터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게이지 3개까지 늘려놓고 아마나 가스 지어주고요. 일단 스파이어를 올린 거 맞죠? 스파이어를 일단 올린 걸 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취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6거세를 뽑았지만은 그죠? 나름의 어떤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4거세가 소비가 됐잖아요. 그죠? 등가교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어차피 프로토스 입장에서 게이트 유닛이 많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커세어를 갖다 더 모으지 않으면은 무탈, 영무탈을 띄워가지고 하이템플러를 갖다 끊어먹고 여기다 피해를 주면서 드론을 째버리면 프로토스가 져요. 게임이 져. 역전당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다소 늦더라도 커세어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유롭도 찍어주고 스파이가 올라갔다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추가 커세어는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마.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3APM 120 아재입니다. 10년 전쯤 이재동 꺾을 때 개소름이라 아직도 기억나네요. 교수님 유튜브로 근지 2주밖에 안 되었지만 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호철님께서 트위치로 말하도 와이! 아유 감사합니다. APM 120 아재 분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죠? 예, 커세어 일단 모아주시면서 그리고 원다크
정도는 생산해 주시고요. 닭 한 마리 정도는 견제를 해줘야 되니까. 맞죠? 예. 스파이어 터지기에는 견제를 해줘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드론 찍고 있죠. 해체리가 많으니까. 드론 다 찾았습니다. 예. 적어도 지금 해체리가 많아서 드론 다 찾아요. 여러분들. 커서 다크 한 마리 나오면서 커서 출격하죠. 6고세 때. 그러면서 사인의 솜 개발도 하고요. 솜 개발도 합니다. 포토키노는 3개에서 중지. 커서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그죠? 저거 이제 스컬지 나오죠. 오버를 좀 잡아주고. 스컬지 나온 순간 빼줍니다. 일단 빼줘요. 빼주면서 살짝 견제. 다크로. 시간 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 왜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불필요하게 포토캐논 많이 지으면 게이트가 늦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게이트를 폭발적으로 8개까지 맞춥니다. 폭발적으로 8개까지 맞춰요. 허세는 꾸준하게 생산해 주시고. 저거 지금 해체를 하나 또 늘렸네. 보시면 해체를 하나 또 늘렸죠? 저거 저것도 지금 재찾아봤고요. 프로브는 이 정도 생산됐다 싶으면 프로브 중지. 프로브 중지. 8개드 뽕을 준비합니다. 아이템으로 미리 장전시켜놓고요. 미리 이렇게 되면 이제 커서가 공유롭이 되죠. 그죠? 커서를 공유롭된 상태. 자, 상대 럭크까지 뽑고 있습니다. 하이브 준비하고 있고 챔버도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저그. 그죠? 살짝 견제해주고 그럼 치고 나가줍니다. 이때 이제 이때는 약간 좀 전술적인 운영이 약간 커공발 느낌으로 가는거죠. 그죠? 커공발 느낌으로 이때는 지금 커세가 공업됐고 질럿도 지금 공업됐잖아요. 그죠? 커공발 느낌으로 일단 진군을 해주는거예요. 즉 질럿 지상군으로는 후에 파면서 남아있는 커세어로 오버로드 갖다 썰어주는거예요. 이런식으로. 그죠? 그죠? 질럿이 설사 좀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질럿이 공격 갔는데 한 질럿이 한 6마리 죽었어. 6마리 죽더라도 위에 있는 오버로드 한 7마리 8마리 이렇게 지금 커세어로 다 찢어버린다면은 좋은 거예요. 아끼지 마십시오. 소모하십시오. 그냥 소모하면서 주도권을 빼앗으면서 트리플 쪽에 넥서스를 꽂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놓쳤는데 잠시만요. 자, 놓친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지금 이 적어도 보시면은 그죠? 예. 당하고만 있는 적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죠? 이 와중에도 지금 럴커 드랍으로 지금 저 카운터 펀치 먹이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맞죠? 그죠? 김장원님 후원 16,000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근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16만원 후원은 40% 가까이 때간 돼서 기효님은 제 맘속 제 이플토입니다. 1번은 가입이니까 1승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죠?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럴 때 지금 여기도 신경 쓰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고 멀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커세도 지금 신경 쓰고 매우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적인 제가 반응으로 그죠? 빠르게 지금 빼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프로브기 다 터집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지금 한 8킬 당했는데 이것도 양반이야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그죠? 좀 빨리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킬 당했는데 이게 진짜 다 터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아이고 김나모님께서 유튜브로 16,000원 우와이! 감사합니다. 유튜브 만원 후원은 40% 가까이 때간 돼서 유튜브는 30% 때입니다. 아프리카가 40% 때가고 트위치는 1% 때가고. 예, 그렇습니다. 기호님은 제 맘속 제 2풀토입니다. 1번은 가림토니까 1순위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우리 림토형님 그죠? 예. 저도 존경하는 프로도스 유저입니다. 예. 선배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공발업 질럿으로 이쪽저쪽 휘르면서, 그죠? 주도권 싸움 뺏기지 않으면서 경기 풀어 나가는 거예요. 풀어 나가는 겁니다. 섬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한번 저거가 이제 드랍이 왔다 싶으면은 커서 같은 경우 있죠. 더 이상 이제 오버로 잡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에는 드랍은 경로에다가 페트롤을 시켜놓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위치라면은 페트롤 시켜놓고 이제부터는 멀티 활성화와 그리고 병력 생산 쉬지 말고 생산하면서 센터 쪽에 부대정을 갖다가 1, 2, 3, 4번 잘해줘가지고 싸우는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커세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산과 센터 싸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그가 하이브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죠? 저그가 하이브를 준비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 하이브 완성됐고 하이브 준비한 걸 이렇게 보셨으면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하이템퍼 질러 드라곤 하이템퍼가 갖춰져 있을 때 가급적이면 소모전을 하세요. 시도를 하십시오. 소모전을 아시겠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병력이 많진 않잖아요. 그죠? 많진 않은데 많진 않지만 소모전을 시도하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많진 않지만 상대가 하이브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이런 식으로 준비 중일 때에는 병력이 막 이런데 전진해서 랠리 포인트가 찍혀가지고 막 이런 데서 막 병력이 막 싸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병력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이런 쪽에 라인업 잡고 있다거나 이런 데 좀 분산돼가지고 이런 데 분산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스톰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도권 싸움 그러면서 병력 소모전 이런 거 좀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 이런데 상대 기지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좀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소모전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프로토스가 안정감 있게 생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센터 쪽 이런 데서 또는 이런 데서 긴박하게 싸우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떨려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후달려가지고 병력 생산에 신다거나 빵꾸가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아시잖아요 보면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금 더 주도적인 싸움 걸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게이트 거의 안 찼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방송 게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이트를 거의 안 씁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예. 나올 때 딱딱딱딱 찍히죠. 그죠? 보시면. 맞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게임 어떻게 보면 게임 약간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 컨트롤, 생산, 컨트롤, 생산, 컨트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 생산 한번 따다닥 하고 부대 지정 1, 2, 3번 해 가지고 컨트롤로 이득 보고 병력이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더 그죠? 지금 보시면 다시 맞죠? 다시 생산되고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메커니즘이.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이제 하이브 체제가 이제 올라갔던 거를 봤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시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싸움을 걸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걸어주라고 스톰 지렸죠? 쌌습니다. 쌌어. 산에서 한방 지렸어요. 마탱이 쭉 갔습니다. 지렸죠? 스톰. 아, 스톰 지르러 왔다. 진짜 인정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주가멀티 준비 이런 식으로 그죠? 공사 준비 보시면은 그죠? 이 생산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산은 계속 해주되 생산을 꾸준하게 해주면은 병력이 이 정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방금 보시면은 그죠? 질러 나오자마자 그죠? 쉬지 않고 타이트하게 다다다닥 찍히죠. 지금 보시면은 그죠? 예,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럴 때는 이런 거는 부대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태 땅으로 보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이거 본부대는 1, 2, 3번 1, 2, 3, 4번으로 그냥 움직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택 땅으로 그냥 보내십시오. 어택 땅으로. 예.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럴커 이런 데서 소모된 상황에서는 럴커가 많아봤자 별로 없거든요. 많아봤자. 예. 정신없게 만드십시오. 그냥 깔끔하게.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데 멀티 공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카운터 펀치를 날리러 왔죠. 그죠? 그 와중에 그죠? 이런 건 매우 칭찬할 플레이예요. 이런 건 사실. 예. 이런 건 칭찬할 플레이는 맞습니다. 사실은 14,000원 감사합니다. 저도 트위치는 복잡하고 가입도 불편해서 안 했거든요. 트위치 노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운터 펀치가 왔지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질러 좀 주고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워지 마십시오. 아까워지 마세요. 예. 주도권을 갖다 내가 갖고 있는다라는 생각하지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주도권을 잡는 질럿들을 보내놓을수록 내 병력들이 더 원활하게 컨트롤을 갖다 해줄 수 있고 생산을 쉬지 않을 수 있고 멀티를 갖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쓰시면 됩니다. 질럿 뭐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땅으로 찍어도 됩니다. 찍어도 돼요. 예. 아이고 다시 한번 더 김다모니게 도둑으로 44,000원 우와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멀티도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그죠? 예, 한방 제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추가 멀티지형에다가는 그죠? 병력들 이렇게 배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죠? 예, 하자물도 배치해주고, 그죠? 이렇게 두 번 나가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저그전 112 경찰서 빌드의 다른 운영이다. 유튜브 영상에 이제 앞으로 땅땅땅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금 저도 약간 조금씩 최적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그 저그의 심리,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그 이해도를 제가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이럴 땐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땅땅땅 해야 된다, 진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생각하실 때에 왠지 히드라가 올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이때 넥스도 먼저 지으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또 포토문도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안정적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 말 안 들으시고 그냥 포지 짓고 포토캐는 두 개 짓고 넥스 지으면은 이런 상황 안 납니다. 이런 상황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원사덕이 집니다. 농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죠?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